네. 2부의 제목은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프레임에 넣을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이 프레임을 구성한 일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프레임을 구성한 일이 사망세나, 네, death tax나 부분 출산 낙태처럼 상당수 대중에게서 반향을 일으키는 영리한 슬로건을 고안하는 문제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런 슬로건은 세금이나 낙태 같은 쟁점들을 개념적으로 프레임에 넣는 장기간에 흔히 수십 년에 걸친 캠페인이 선행되어 많은 사람들의 뇌가 이런 문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완료했을 때에만 먹힙니다.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수백만 명의 뇌를 바꾸어 실제를 인식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대중이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 그 전에 수백 번 반복되지 않았던 것을 말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슬로건으로는 저인지, 즉 낮은 인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 공론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변화를 위한 대대적이고 진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언어적 프레임 구성으로 사람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극단적 사례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답은 그렇다인 듯 합니다. 물론 이는 연령과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주로 이중 개념 소유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그래요. 시민으로서 궁극적으로 정부를 움직이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공립대학, 각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체계, 원거리 통신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위성통신. 이 목록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공적 자원은 이 모든 공적 자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관리하고 보장하는 공공체계, 즉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정부, 통치체계일 것이에요.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생각 자체가 혐오스럽고 비도덕적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책임에 대해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어요. 진보주의자들이 주로 감정이입, 뭐 동료 시민에게 마음을 쓰는 일과 개인적, 사회적 책임, 이를 위한 최선의 헌신이 옳다고 믿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오로지 개인적 책임만이 옳다고 믿습니다. 결혼은 수많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게이 결혼을 지지합니다. 19개 주에서는 게이 결혼이 합법이에요. 그러나 31개 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게이 결혼은 성경에 위배된다. 결혼의 정의 자체를 위협한다. 자기들이 좋아서 택한 생활 방식일 뿐이다와 같은 보수적 프레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사랑과 헌신, 가정과 공동체를 상대로 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절대 다수가 게이 결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는 수많은 뜻을 품고 있어요. 더구나 그 단어가 결혼이라면 더더욱 그럽니다. 자, 2장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1장과 다르게 2장, 3장, 4장으로 점프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으로는 14장입니다. 바로 진보를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진보 세력을 하나로 묶는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보 세력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진보주의자들을 서로 갈라놓는 몇 가지 흔한 변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지역의 이익이에요. 나의 출신지는 이를테면 농촌일 수도 있고 첨단 기술지역, 군사도시, 소수인종이나 민족의 본거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는 내 지역, 나의 출신지의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놓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상주의 대 실용주의라는 변인입니다. 실용주의자라면 기꺼이 타협해서 가능한 최선의 패를 얻으려 할 것이고 이상주의자라면 타협을 꺼릴 것이에요. 이상주의자는 자신들이 이상을 지니고 있지만 실현할 수 없을 때 실용주의자를 이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용주의자는 완벽은 최선의 적이라고 말하며 이상주의자를 비판해요. 자, 세 번째 변인으로는 이중 개념주의예요. 만약 내가 대체로 진보에 가깝지만 일부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 100% 진보주의자들은 나를 보수적이라고 비난할 거예요. 한편 이중 개념 소유자는 100% 진보주의자를 독단적이라고 하거나
극단적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무수한 소위 진보주의, 뭐, 그러니까, 컨저버티브 말고, 프로그레시브, 진보주의자들이 오바마 정부를, 특히 오바마를 많이 이제 비난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건 추후에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다음 네 번째 변인으로는 급진적 변화 대 점진적 변화입니다. 급진주의자는 점진주의자를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반면 점진주의자는 급진주의자가 비실용적이며 미끄러운 비탈 전술을 쓰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변인으로는 투사 대 온건파입니다. 투사들은 목소리가 크고 공격적이고 가혹하며 때때로 엄격한 아버지의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로운 목적을 추구하고 온건파들은 겁쟁이나 부적절하게 배려에 치중하는 사람들로 봅니다. 온건파는 투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 명분에 반발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 변인으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고과정입니다. 진보적 가치는 사회경제, 정체성 정치, 환경주의, 시민자유, 영성, 반권위주의 등 각기 다른 관심 영역에 비중을 둘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고 과정은 어떤 명분을 추구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지, 정치적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지, 돈을 어디서 어떻게 모금하고 어디에 쓸지, 누구를 친구와 지인으로 삼을지, 무엇을 읽을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지 등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프레임 전쟁에서 보수가 진보를 압도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한국의 보수는 미국의 보수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프레임을 주저하여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 세금 폭탄 등에서 보듯이 세금과 관련하여 한국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된 어구는 세금 폭탄입니다. 세금 폭탄의 어구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준비하는 2004년 말에 맨 처음 한국의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당시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은 종부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 계층, 종부세를 만든 세금 폭탄 제조자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종부세를 비난했습니다. 물론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지만 말이죠. 종부세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종부세 시행을 반대하는 여론도 30%를 약간 넘었습니다. 이것은 폭경 프레임의 관역에 해당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초부유층 2%뿐만이 아니라 관역이 아닌 일반 서민의 30%도 반대했음을 의미해요. 이것은 종부세에 대해 일반 서민들에게 종부세의 시행이 나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세금 폭탄과 폭격 프레임의 영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부세 도입을 맹렬히 반대하던 새누리당은 선한 사람들이 되었으며 특히 선두에서 이를 지휘하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종부세 도입을 추진한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악당이 되었으며 결국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금 폭탄을 들먹이면서 현 정부의 개편안을 비판하는 방식은 세금에 대한 이미지를 조장하고 확산하려는 보수의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 재발등을 짓고 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자유로운 행복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면 오히려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음을 강조하면서 세금에 대한 다른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전력해야 했습니다. 서민들이 기업을 상대로 환경이나 소비자인 자신들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노조 집행부나 개별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야만적이라는 이유로 기업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이 드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한국의 법원은 주로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노동자에게 물리는 것은 매우 가혹한 것이며 그들의 삶을 실제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일부는 그러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런 소송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 끝났어요. 코끼리는 시작하지마! 끝! 네, 사과책방. 네, 한 78번째 됐죠?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